본 영상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말을 근거로 만들었다. 다소 긴 영상이 될 듯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인이 되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고인이 된 그를 두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아니, 확정적으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각종 의혹과 말들로 대응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고인을 두 번, 세 번 욕보이고 있다. 혹자들은 말한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그랬지. 심지어 떳떳하면 왜 죽냐 등등 당사자가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박 시장을 조리돌림한다. 문제는 진실이다. 성문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방의 당사자만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그녀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일부 시민단체는 제2의 피해를 말하며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하는 것을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한다. 현재 고소인은 본인이 직접 미투를 제기하며 나선 상황도 아니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 시장도 고인이 되어 대응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것은 드러난 자료, 증거들을 토대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그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나라면, 나 같았으면 이란 주관적 생각과 명백한 증거가 제시하는 객관적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실의 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 기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고소인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기사의 서두에 기자는 변호사에 의한 기획 미투라는 등 피해자의 주장과 의도를 의심하는 눈길과 함께 2차 가해 우려를 내세워 어떤 질문도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고 성숙한 논의를 끌어내려면 최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고 적었다. 그렇게 기자는 해당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그 기사 어디에도 고소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없었다. 오로지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만을 실었다. 김재련 변호사의 말이 고소인의 목소리일까? 여하간 기자는 최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문장을 통해 이미 기자 스스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당연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고소인이 정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인지, 당신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변호인 및 시민단체가 1, 2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기자회견 제목은 1차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이었으며 2차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었다. 형사법상 성관련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 구분된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일단 배제했다. 두 번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세 번째,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을 뜻한다.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는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 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 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법은 특별형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한다. 자, 그렇다면 위 1, 2차 기자회견에서 말한
위력이란 또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이라 명기되어 있다. 종합해보자면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말한 성추행, 성폭력, 위력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통해 강제 추행 또는 물리적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소인과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 박 시장을 가해자, 성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다. 그럼 정말 박 시장이 고소인을 압도할 강력한 힘으로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했을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박원순 시장이 그럴 만한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기자든 박 시장을 성범죄자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고소인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일까? 고소인이 4월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서울시의 대처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여러 상황이 맞물려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4월에 있었던 또 다른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문제는 그 사건과 박 시장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는 물타기로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언급한 고소인이 골다공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 또한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박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범인으로 보는 시각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럼에도 기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론 부분은 4월 사건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것과 박 시장 사건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4월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 대처와 고소인이 느꼈다란 억울함과 섭섭함과 도대체 박 시장의 성 관련 사건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길래 김재련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4월 사건의 가해자라 불리는 사람과 박 시장이랑 동일 인물도 아니며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어찌 이 두 사건을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인지 당최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잠시 언급하자면 서울시의 성 관련 매뉴얼은 상당히 촘촘하며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라 생각하는 측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상감 및 동료들에게 하소연해도 물리적으로 서울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강제할 수 없다. 즉, 정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제기하고 호소하여야 시스템이 가동되고 매뉴얼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다. 매뉴얼이란 공적 영역이다. 하물며 사적으로 동료들과 나누는 전화 및 SNS 대화를 가지고 어찌 상대의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누군가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두 음해된 사람을 강제해야 맞는 것인가 말이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고소인은 4월 사건 초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그것이 잘못인가 말이다. 고소인은 4월 사건이 내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 알려지고 소문이 돌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서울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인사기획비서관과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한다. 그녀가 정말 가해자의 징계를 원했다면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어야 한다. 그러라고 만든 것이며 그렇게 작동하라고 있는 것이 매뉴얼이다. 서울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곧바로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및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프로세스상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공식 조치가 가능한 구조이다. 정말 가해자를 빨리 징계하길 바랬다라면 공식 요청을 제일 먼저 했어야 했다. 4년 동안 뼈가 침식됐다. 박 시장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란 것이 고소인의 대변인인 김재련의 말이다. 무려 4년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다라면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말 치욕스러운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무리 공무원 사회라지만 자신을 4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상사와 2018년 12월 24일 나란히 앉아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그것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4년 중 참 행복한 역대급 특별한 크리스마스라고 해시태그를 달 수 있는가 말이다. 고소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자본주의 미소구나 라고 질투하자 크크크 진심이야 라며 감사, 박원순 반세, 행복, 서울특별시청이라 연속 해시태그까지 달 수 있을지. 정말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이 그 치욕스러운 4년간의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이제 우리는 사건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을 보필하고 고소인과도 함께 근무했던 서울시 비서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실체와 진실에 가까워지고자 한다. 그는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섰지만 해당 사건이 인권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아도 상관없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얼굴을 가린 점 양해 바란다. 저는 17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최근 7월 10일까지 시장님을 모셨던 비서관이고요. 서울시 비서실 측에는 크게 그 비서실장을 책임자로 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와 그다음에 저같이 별장직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비서실을 이루는데 일반직 공무원 분들은 지원 업무 이런 쪽 관련된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내부 협의안 이런 업무 쪽이고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별장직 늘공과 어공으로 저희가 그 시장실 입구에 이제 그 데스크 비서분은 선임 비서 후임 비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실 때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님이 이제 외근이 좀 길어지거나 뭐 휴가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교대로 뭐 쉬기도 하고 이제 상황 뭐 휴가 갈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정위치가 두 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시장님 계실 때는. 그 언론에서는 그 뭐 지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강제 전보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비서실 인원들은 뭐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관계없이 뭐 내부 공무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 공무원 자리마다 그에 맞는 경력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진을 앞두고 금평을 받아야 되는 분이 온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인사과에서 뭐 추천에 의해서 평판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래서 후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로 이제 좀 서류를 보고 대상자분들한테 혹시 면접 의사가 있느냐? 그럼 면접을 보고 나중에 면접 통해서 괜찮다 하면은 근무 의사가 있느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서 그때 같이 전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다 관계없이 그렇게 비서실 직원들은 왜냐하면 비서실 직원들이 시장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평판도 되게 중요한 거고 업무 역량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공무원 그분들의 커리어도 관리를 같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닌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근데 뭐 시장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는 없겠죠.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특히 그 고소인은 뭐 저도 이제 저보다는 먼저 시장실에 온 분이지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잘 지냈어요. 하고 뭐 시장님이 이제 그 뭐 점심시간에 좀 길게 공백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좀 맛있는 데 먹으러도 제가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되게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진지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되게 주도적으로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분들 물론 지금 제 심정은 고선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그 당시 일할 때 본인이 했던 그 자세 뭐 저는 일종의 프로페셔널하게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뭐 시장님 주관하는 회의 뭐 각종 고위 간부들이 들어갔어도 시장님 보고 일정이 계속 많은데 늦어지고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서 조율도 해주고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비서가 솔직히 시장실 비서가 간단한 인이 아니라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뭐 심기 관리라고 표현하면서 와 되게 이거를 뭐 뭐죠 어느 신문인가에서 뭐 기쁨 뭐 이런 기쁨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는 진짜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서울시장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거는 서울 시민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보고 드릴 때마다 이제 시장실 앞에 가서 보고 또 뭐 간단한 이제 사적인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뭐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그 업무 인수인계서라는 근데 그건 사실상 업무 인수 공식적인 문서는 아닐 거고요. 당연히 서울시 문서 형태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잠깐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비서 업무에 관해 작성한 인수인계서가 공개됐다. 박 시장은 인품도 능력도 훌륭해 배울 것이 많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이라 적혀 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주변인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의심하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련은 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서는 피해자가 업무를 힘들어하는 후배를 위해 작성 공유한 거다. 공적 문서에 시장의 성적 괴롭힘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직자이자 비사로서의 공적 자세와 소명에 대해 후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임의 역할이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것이 공식, 공적 문서일까?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개인적 마음을 담은 인수인계서이다. 자세히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 공적 업무 인수인계서이다.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어떤 것이 공식 공적 문서일까? 즉 선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컴퓨터 양식에 의거해 기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절차에 따라 각 과실별로 주무 간의 결재를 통해 최종 업무 인수인계가 검토 완료되는 구조이다. 이것이 진짜 공식 인수인계서 문서인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결제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순순히 본인이 후임자한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본인이 쓴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장님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뭐 시장님 뭐 사실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뭐 어떨 때는 뭐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비판도 있고 막 하고 그러면 당신도 힘이 빠지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인지하고 뭐 본인의 업무에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돌아가는 걸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캐치를 잘하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시장님 힘내세요 든 뭐든 그러니까 되게 비서로서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되게 하여튼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당찬 면도 좀 보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을 갖고 그때 이 고소인의 심정을 다시 해석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비서 잘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아님이 좀 사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선 저도 뭐 시사님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사님이 항상 신뢰하고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맡기는 하여튼 그런 좀 뛰어난 업무 비서였습니다. 저는 민간에 있다가 이제 시에 들어갔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주 1회 정도 시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직접 보고를 드리는데 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시장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도 되게 좀 뭐랄까 어색해하시는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드리면 잘 지내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시장님을 수행하는 역할은 아닌데, 뭐 해서 옥탑방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저희도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때, 그리고 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고 또 내부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말을 놓으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이제 그 6급 주무관님들도 오시고, 뭐 고위 간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 오셔도, 항상 존중하시고, 그리고 아마 그거는 뭐 서울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마 권위가 탈권위적이시고 소탈하시고 그러면서도 되게 좀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하는 그래서 뭐 당신이 뭔가 뭐 실수했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실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민선 그 시장님 이제 삼선 되시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전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 전이나 이거나 다 이제 개방적인 구조고 그 업무 데스크 비서분들이 계신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시장님 그 테이블이 있고 시장님 이제 책상 있고 그 뒤에 이제 내실이 있는데 내실은 간단한 이제 누워 계시는 공간하고 뒤에 또 서류 처리들이 많아요. 서류 처리들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서류 처리를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간 적은 있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시장실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내실에서 쉬시고 계시는데 좀 빨리 결제 하나 받을 게 있어서 그 업무 비서한테 시장님 결제 좀 빨리 받게 좀 잠깐 좀 깨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 열고 저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비서분이 문 열고 들어가서 내실을 톡톡 그리고 저기 뭐 보고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보고 그러면은 어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빨리 결제 받고 가든다든가 그리고 보통 뭐 제가 본 바로는 회의 중이 아닌 상황일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장실은 항상 열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 회의 탁자 그다음에 시장님 책상 뒷 내실이 그 5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에서 보면 통유리로 다 보여요. 정면으로. 아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시장실을 들어갈 때는 옆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계단으로 올라오면 여기 회하는 거 다 보여요. 직원들은 여기 항상 뭐 왔다 갔다 하듯이 뭐 하는 그 별도의 계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의 때도 다 항상 오픈돼 있고 그 이 통유리창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통일청을 통해서 회의 탁자, 시장님실, 내실 다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실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 시상실은 다음과 같이 오픈형 공간이다.
여비서들이 있는 데스크를 지나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면 중앙에 큰 원형 대형 회의 테이블이 있고 문 쪽에 가깝게 시장 업무 테이블이 있다. 그 뒤가 바로 일명 내실이다. 그런데 내실은 여러 서류철과 함께 있는 작은 공간이다. 또한 시장실 문은 항상 특별한 회의 때를 제외하곤 열려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벽이란 공간들이 저렇게 창살 형태로 이루어진 투명 유리들이다. 이 이야기는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구조란 것이다. 그리고 그전도 그렇지 지금의 바뀐 리모델링 구조에서는 시장실 문조차도 창살 형태, 가운데 유리로 보이는 창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고개 들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서 제기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실제 정책 쪽을 하고 하는 그런 비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은 여성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당위론을 넘어서 한국의 여성의 인구 구조상 여성의 인재 여성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키우고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인사 담당 그 비서관으로서 시장께 이제 뭐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인사권 중에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여성에 대한 배려, 적극적인 배려. 그 다음에 또 젊은 인재들. 왜냐하면 젊은 인재들이 공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계속 그 고령화되고 하면서 이 사회 자체가 좀 노령화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어떤 이렇게 공공기관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기 못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인사권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젊은 세대 대표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했던 거 그리고 뭐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런 성적인 뭐 문제라든가 여성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지나온 이 상황 자체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 당신이 그런 철학과 그런 것들을 저희 비서진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열받았던 것 자체가 이제 화냈던 게 사실 비서진들 저희들이 뭐 역량이 있건 없건 뭐 그건 뭐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뭐 쉽지 않은 시장님이 돼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의 인권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강하고 자기 검열과 자기 객관화에 대한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결과적으로 시장님 잘 못 모신 거일 수도 있죠. 일단 시장님이 젠더 문제에 대한 부분들 사회에서 같이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당신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항상 지향하고 또 선도적으로 실천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제가 짧은 기간 뭐 4년 가까이 모셨던 시장님 물론 그 전에 이제 민간에 있을 때도 뭐 사회 운동가 시민 운동가로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학과에서 모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게 공적인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게 너무 사실 놀라웠어요 그게 시장님 뭐 밤 10시, 11시 늦게도 항상 뭐 공무원에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게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것에 불만이 있어서 자제하시지만 저 같은 사실 어공들은 시장님의 동지적인 관점에서 시장님의 철학과 어떤 정책적 지향성을 같이 하고자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진짜 공적인 삶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이
이 과정이 다 지나고 이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당신이 지향하는 것들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저항도 받고 물론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할 텐데 했지만 나중에 항상 선도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미세먼지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민의 제안이든 어떤 뭐 싱크탱크를 통한 제안이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고 이렇게 나와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옳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시고 그게 또 시장님 오시고 나서 뭐 이거는 시장님 당신만의 공은 아니지만 서울이 오랫동안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발전해 왔고 시장님이 계셨던 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서울은 글로벌 그 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됐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뭐 100% 단절적으로 시장님의 공은 결코 아니지만 그 꽃을 피우고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많은 부분의 곳곳에 서울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상생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또 글로벌 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은 뭐 저도 이제 출장 시장님과 같이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시장님을 따라가면 쓰러져요. 진짜 쓰러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기서 뭐 행사 공식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국내 환경 뭐 언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이 돼서 예전에는 뭐 당신 좀 더 젊으실 때는 해외 선진적인 사례를 많이 국내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에 했다면 이제는 서울도 충분히 더 앞서가는 것도 많고 뭐 그런 하여튼 시장님의 공적인 삶 시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예전에 정치 혁신에 대한 총선연대 막 낙선 뭐 이런 걸 하면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반부패 방지법이라든가 뭐 또 공수처 이런 것도 그때는 공비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많이 제기를 했었죠 이슈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도 뭐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많았었지만 고사하셨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사회혁신 기부 문화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아름다운 재단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사회 문화혁신 사회 문화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공공혁신을 이제 하신 거죠 뭐 정책과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갖고 있는 키워드 혁신이란 말이 오죽 많이 써서 이제 사실 진부하긴 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 공공의 혁신, 정부를 포함한 뭐 서울시라고 하는 이제 자치정부 포함한 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분야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관통하는 이 사회 발전과 또 근데 그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당신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협치예요, 협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가 없으면 이거는 경쟁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변화, 기업도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에서의 혁신은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장, 사회 가치장인 게 아니라 자기 기업 단위의 최적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과 협치, 파트너들과 협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 철학.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님 많은 뭐 신년사나 워딩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우정. 지금처럼 많은 것들이 양극화되어 있고 한데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정이 개인적인 우정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서 왜 나와 의견이 달라도 가치가 왜냐하면 시장님 서울시장 하실 때는 시장님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 뭐 뽑지 않았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 있죠. 다 그렇지만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그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이게 이제 행정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인데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가 그 혁신이 주장이 아니라 그걸 실천해 왔고 그걸 보여줬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시장님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하셨거든요. 다 결과를 이뤄내셨잖아요. 다. 그래서 더 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 뭐 내 쪽으로
이 수치와 이것들을 못 견디시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거 갖고 따지고 뭐하고 하는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낙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뭐 제 당신의 생각을 뭐 감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 그게 단순히 저는 그 이 지금 제기된 이런 차원의 문제는 보다 더 큰 고민, 당신의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은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비판받고 했지만 당신이 하셨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고생한다, 열심히 한다, 칭찬만 받았던 분이거든요. 일단 시장님 뭐 말이 제가 뭐 두서없이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은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가, 진정한 혁신가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추진력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컨텐츠와 그거를. 뉴욕분들은 이제 그 시장님이 뭐 재산이 뭐 마이너스이시니까 오죽하면 장례 기간에 조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유가한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진짜 유가족 제가 옆에서 보죠. 또 당신이 좀 너무하신 거죠. 가족들한테 가장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일 수도 있지만 당장 갈 집도 없으셔서 지금 뭐 어떤 서울시 뭐 그 관사 관련돼서 공간 관련해서 지금은 임시 거처로 옮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뭐 저는 이제 참고인 조사로 다 받았고요. 국가 인권위 조사도 참고인 조사로 다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찰에 이제 참고인, 왜냐면 이제 경찰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은 이제 피고발인이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이제 방조라든가 뭐 왜냐면 당신 관련된 당신에게 고소된 거는 이제 사실 뭐 공소권 없음에 대한 물어 이게 법적이나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의 방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님이 제기됐던 그런 의혹 자체도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제가 100% 진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워낙 당사자 문제 있지만 근데 뭐 고전 측이 많이 주장했던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또는 뭐 지금 제보받은 여러 증거들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말이 맥락이 안 맞는 안 받는 이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고 또 다만 안타까운 게 인권위 조사 관련해서 또 저는 저를 변호할 수 있는데 물론 저한테 제기된 건 아니죠. 저도 여전히 참고인일 뿐이지만 제기되고 했던 부분에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평생 약자와 힘든 사람들에서 변호를 했던 당신은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그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까웠던 분들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보다 훨씬 더 인연이 오래됐고 많은 하셨던 분들 말씀하시지만, 너무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요. 어떤 정치인이 기사를 보니 이번 사건은 박원순을 빼고 나야 본질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박원순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비치고 있다. 뭐, 당신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당연히 비쳤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헌신. 그리고 그의 삶에 했던 지향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게 많은데 어떤 뭐 기장가에 누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말할 거다. 그게 당신 돌아가시고 나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황에서 더 절실히 느껴지는데 그래서 인권이나 뭐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아는 범위 내에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저희 남아 있는 특히 저희 보좌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경찰에도 다 뭐 저 메시지 시장님과 나눴던 저는 이제 시장님이 10시 한 11시인가요? 11시 못 돼서 이렇게 이제 등산복 차림으로 혼자 산에 가신다고 하는 얘기 듣고 나서 저는 그 외람경원 쪽으로 시장님을 찾으러 갔어요. 진짜 뭐 저 옛날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나고 막 다양한 막 그런 감정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장님 혼자 다니실 분이 절대 아니고 그날은 또 오전 일정도 거의 취소하셨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시장님 찾으러 갔고 시장님 전화 안 되면 메시지 남기고 또 메시지 읽은 표시 나면 전화도 한번 드리고 어디시냐고 거기서 제가 드린 메시지 중에 어디까지 읽고 어디까지 못 읽으신 게 있으세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왜 박원순을 선택했고 이 일을 하고 당신 곁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다. 그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거는 못 읽으셨어요. 1시 29분에 읽으신 게 마지막이에요. 저보고 아 그리고 참 저한테 말씀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신데 제가 어디 계시냐고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끝까지 이제 장소를 말씀 안 하시고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딱 한마디 걱정하지 마 딱 말을 놓으셨어요 말을 마지막으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